의 좋은 형제. 옛날 옛날 들넓고 물 깊은 어느 마을에 의 좋기로 소문난 형제가 살았어. 얼마나 사이가 좋았느냐 하면 동전 한 잎이라도 생기면 서로 나눠주려 하고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콩 한 쪽도 먹지 않을 정도였대. 마을 이쪽 저쪽에 따로 집을 짓고 사는데도 아침에는 형이 아우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저녁에는 아우가 형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지. 형제는 농사도 오순도순 사이좋게 지었어. 봄에는 형이 쟁기 잡고 아우가 소 끌며 밭을 갈고 여름에는 나란히 허리를 굽혔다 펴며 김매기를 하고 가을에는 형이 얼쑤 가락을 매기면 아우가 절쑤 장단을 맞추면서 익은 곡식 쓱쓱 베어 벽가리를 쌓아 올렸지. 형제의 논에는 마을 어느 집보다 벽가리가 높게 쌓였어. 형제는 누가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볕단을 나누어 형 논에다 반, 아우 논에다가 반 똑같이 쌓아두었단다. 가을 거지를 끝내고 먹는 밥이라 그런지 형과 아우가 도란도란 함께 나눠 먹어서 그런지 그날 저녁밥은 여느 때보다 꿀맛이었어. 아우네 식구가 돌아가고 형이 잠자리에 누웠는데 머릿속에 이 생각 저 생각 떠올라 도통 잠이 안 와. 아우는 이제 막 새 살림을 꾸렸으니 살림도 더 장만해야 하고 아기도 더 낳아야 하고 아무래도 나보다는 쌀이 더 필요할 거야. 그렇다고 볕단을 더 준다 하면 아우가 받지 않을 텐데. 형은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렇지! 아우 논에다 몰래 볕단을 옮겨놓자. 형은 식구들이 깨지 않게 살금살금 방에서 나와 마당에 세워둔 지게를 등에 졌어. 어둑어둑 밤길에는 오가느니 하나 없고 손톱같이 얇은 금음달만 하늘에 둥실 떠 있었어. 형은 벽가리를 쌓아둔 제 논에 가서 지게에 볕단을 가득가득 실었어. 누가 볼세라? 누가 들을세라?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겨 아우논 벽가리 위에 볕단을 착착 얹어놓았지.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르겠지? 그런데 형만 아우 걱정을 한 게 아니야. 아우도 형 걱정에 잠 못 들기는 마찬가지였어. 형님은 식구도 많고 맞으라 이래저래 챙겨야 할 집안일도 많으니 아무래도 나보다는 쌀이 더 필요할 거야. 그렇다고 형님이 볕단을 더 받진 않으실 텐데. 아우는 밤이 깊도록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그렇지. 형님 논에다 몰래 볕단을 옮겨놓자. 아우는 각시가 깨지 않게 가만가만 방에서 나와 울타리에 걸쳐둔 지게를 등에 졌어. 그러고는 벽가리를 쌓아둔 제 논에 가서 지게에 볕단을 꽉꽉 채워놓았어. 해가 뜰세라 날이 밝을세라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 형 논 벽가리 위에
볕단을 후딱후딱 얹어놓았지.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르겠지? 이튿날 아침, 형과 아우는 밤새 벽가리가 잘 있는지 보러 나갔어. 따로따로 논에 가면서도 형은 형대로 아우는 아우대로 생각했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 못 채겠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 못 채겠지? 그런데 형도 아우도 깜짝 놀라고 말했어. 형 논에 있는 벽가리도 아우 논에 있는 벽가리도 처음 나누었을 때랑 똑같이 그대로였거든. 이상하다. 어제 분명 볕단을 옮겼는데 왜 벽가리가 하나도 줄어들지 않은 거야? 이상하다. 어제 분명 볕단을 옮겼는데 왜 벽가리가 하나도 줄어들지 않은 거야? 형제는 벽가리가 그대로인 까닭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 오늘 밤 다시 볕단을 옮겨놓아야겠다. 아우는 온종일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지게를 지고 논에 나갔어. 어제처럼 볕단을 잔뜩 짊어지고는 형 논 벽가리 위에다 옮겨놓았지. 제 벽가리는 줄어들고 형 벽가리가 늘어난 것까지 꼼꼼히 살핀 뒤에야 집에 돌아왔어. 오늘은 새벽에 나가 볕단을 옮겨놔야겠다. 곧 날이 밝을 테니 귀신도 건드리지 못할 거야. 형은 달이 서쪽 하늘로 옮겨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논으로 나갔어. 아우 논에 볕단을 다 옮겨놓고 나자 멀리서 꽃기요 하고 첫 달기 우네. 형은 혹시 누가 볼까 마음이 급해 볕단 높이까지는 미처 살피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 이튿날 형과 아우는 눈을 뜨자마자 논으로 달려갔어. 가서는 어제보다 천배 만배 더 놀랐지 뭐. 밤새 꿈을 꾼 건가? 귀신에 홀린 건가? 도깨비가 장난을 친 건가? 아무리 보고 또 보고 눈 비비고 다시 봐도 벽가리가 한 단도 줄어들지 않은 거야. 형제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했지. 오늘 밤에는 볕단을 꼭 제대로 옮겨놓고야 말겠어. 오늘 밤에는 볕단을 꼭 제대로 옮겨놓고야 말겠어. 형은 해가 꼴딱 지자마자 지게를 지고 논으로 나갔어. 아우도 마찬가지였어. 형도 아우도 볕단을 옮겨놓고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볼 생각이었지. 마침 그날 밤에는 구름이 달을 가려 세상이 온통 깜깜했어. 형은 어둠 속에서 볕단을 지게에 싣고 또 실었어. 아우 역시 볕단을 지게에 꾹꾹 눌러 담았어. 형제는 무거운 지게를 지고 형은 아우 논을 향해 아우는 형 논을 향해 어둠 속을 더듬어가며 한 발 한 발 나아갔어. 저게 짐승인가 사람인가? 형은 시커먼 어둠 속에서 키를 훌쩍 넘긴 무언가가 휘청휘청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 저게 도깨비인가 사람인가?
아우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집채만한 무언가가 흔들흔들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 두 사람은 겁에 질려 우뚝 섰어. 그러다가 혹시나 해서 한 발, 두 발 다가갔더니, 아니, 형님 아니십니까? 아우가 이 밤에 웬일인가?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결국에는 기가 막혔지. 서로의 지게에 쌓인 볕단을 보고 나서야 그동안 왜 벽가리가 줄지 않았는지 알아차렸거든. 형과 아우는 지게를 내려놓고 서로 손을 맞잡았어. 그리고 한바탕 신나게 웃어댔어. 넓은 들판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깊은 물이 찰랑찰랑 흔들리도록 실컷 웃었지. 형제는 그 뒤로도 동전 한 입, 콩 한 쪽도 서로 나누며 오래오래 의좋게 살았대.